그건 사실 우생순이 약간 대표적이었는데 네. 딱 끝나고 나서 실제 선수들과 그때 당시에 감독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진짜 감동을 좀 크게 줬었는데 비록 은메달이지만 금메달 못지않은 그런 후원을 발휘했지 않느냐 이 영화에도 끝에 실제 선수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마지막에 사진 쫙 올라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여전히 국가대표팀이 유일하다 실제로 99년도에 이게 창단이 됐는데 당시에 2003년 이 세계대회에서 한국, 북한, 중국, 일본 그리고 카자흐스탄 다섯 개국이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메달을 못 딴 두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북한이었대요 공동 4위로 공동 4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그러네요 네, 감독이 이걸 발견하자마자 얼마나 몸을 부르르 떨었을까 이거다 이거네 이거다 정말 이 경기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각본 있는 드라마로 바꾸면서 정말 그 감동을 잘 살렸는가. 근데 그거는 사실 국가대표 1편도 가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. 우생순도 똑같은 과정을 보여줬거든요. 네. 근데 각기 가서 닿는 감동의 깊이에 약간씩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을 감독이 얼마나 잘 요리를 해서 어느 쪽을 더 예, 네. 더 깊게 닿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.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